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젠2와 그와 관련된 그래픽카드, 보드 등의 엠바고가 7월 7일 10시부로 해제되면서 각종 정보들이 막에 열린 샴페인 마냥 흘러넘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려드렸던 3600 성능 테스트 영상이나 메인보드 비교 영상은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MSI의 하이엔드 보드 MEG X570 에이스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보실까요? MSI의 X570 보드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게이밍과 크리에이션. 지금 보고 계신 건 게이밍 라인업이에요. 메인보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갓라이크, 그 바로 아래 위치한 에이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게이밍 프로카본, 게이밍 엣지, 게이밍 플러스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MSI 신제품 발표회 행사장까지 다녀왔어요. 굉장히 빡셌습니다. MSI에서 밝힌 에이스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네이도, 태풍이 몰아치는 강력한 쿨링 성능. 두 번째, 라이트닝, 번개 같은 PCIe 4.0 및 네트워킹 속도. 마지막으로 어스퀘이크, 지진같이 강력한 무법 전원부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괜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보고 띠용 하셨을 칩셋 쿨링 팬입니다. MS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팬의 디자인을 최적화시켜 바람을 더 넓고 강하게 뿌려주되 팬의 공기 저항은 낮췄고 소음도 줄였다고 합니다. 팬에는 듀얼 베어링이 적용되었으며 5만 시간의 작동 수명을 보장합니다. 칩셋 쿨링 팬은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강력한 쿨링 성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M.2 SSD의 슬롯에도 쿨링 효과를 제공해 스로틀링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계를 통해 소음을 줄였다고 해도 동작할 때의 소음은 어쩔 수 없을 텐데요. MSI는 로드율이 낮을 땐 쿨링 팬의 동작을 멈추고 로드가 걸리면 다시 동작해야 하는 제로 프로저 기술을 칩셋 쿨링 팬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흔히 그래픽카드에서 많이 보던 기술이 메인보드에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 쿨링 성능을 상징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신경 쓰는 적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긴 흔적이라고 하면 바로 이 히트파이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드의 전원부에서 시작해 램 소켓을 지나 칩셋까지 내려오는 이 기다란 히트파이프는 히트파이프가 지나가는 부위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분산시키는 데 적합한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젓가락과 메인보드의 기계적인 멋을 담당하는 이 히트파이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히트파이프가 칩셋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옆에 위치한 건 M.2 SSD를 위한 방열판, 일명 M.2 쉴드 프로저입니다. 보드 자체에서 M.2 방열판을 지원함으로써 보드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챙기고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번개와도 같은 네트워킹 및 저장장치 속도를 위해 MSI는 최신 기술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AMD의 3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X570에 물려 사용하시면 PCI Express 4.0이라는 이 이름마저 찬란한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MSI의 MEG 시리즈 보드는 총 3개의 라이트닝 젠4 M.2 슬롯을 지원하고 각 슬롯은 64GB/s의 대역폭을 가진다고 해요. 노하드로 M.2 SSD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확장기기들을 출시했는데 두 개의
라이트닝 M.2 슬롯을 제공하는 M.2 엑스팬더 제트 확장 카드와 무려 10기가의 속도를 제공하는 칩셋을 장착한 슈퍼랜 확장 카드, 그리고 갓라이크에서만 지원하는 킬러 엑스텐드 제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갓라이크에서는 위 M.2 확장 카드와 슈퍼랜 확장 카드 둘 다 번들로 제공합니다.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기존 와이파이 5 대비 3배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와이파이 6AX 발음 이상한데 와이파이 6AX 기술도 탑재됐고요. 마지막으로 DDR4 부스트라는 기술이 적용됐는데 PCB 기판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를 위한 추가 공간을 할당해 메모리 안정성과 성능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다수의 메모리 제조사와 협업하여 호환 테스트까지 모두 마쳤다고 하네요. 정말 번개와도 같이 빠른 성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포인트의 마지막 어스퀘이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땅과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보드의 전원부를 상징하는데요. MSI의 X570 시리즈 메인보드는 하이엔드 IR 디지털 파워 디자인을 적용해 CPU에 보다 더 신속하고 왜곡 없는 정밀한 전압을 전달합니다. X570의 전원부는 더블러 디자인인데요. IR 35201 디지털 PWM과 7개의 IR 3599 페이지 더블러, 닥터모스 디자인이 적용된 14개의 TDA2147이 MOSFET, 그리고 14개의 티타늄 초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CB 기판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기존 PCB 기판보다 내열 성능이 약 3배 뛰어나고 동시에 여러 기기의 신호 손실도 30% 이상 개선된 서버급 PCB 기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MSI의 MEG X570 에이스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EG 라인업인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녀석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테스트할 일이 생기면 이 보드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